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스팀에서 현재 무료로 플레이 할 수 있는 밸런스 백이라는 제목을 가진 데모 버전 게임입니다. 이건 데모여서 이름이 따로 있는데 아마 97.813 뭐 이렇게 이상한 소수점으로 애매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식 출시가 되면은 밸런스 100이 되겠죠. 이게 뭐냐면 난 뭐 무슨 밸런스 게임 뭐 이거 아니면 요거 할래 이런 밸런스 게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결벽증 게임이에요. 우리 예전에 플레이 했었던 막 각도 맞춰야 되고 막 이렇게 끼워 맞춰야 되는 그런 게임 있잖아요. 그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던데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합시다. 이건 뭐예요? 가운데로 딱 넣어서 키가 또 아 아 어 어 어 아, 키가 두 개네? 마우스는 집어치우고 손 두 개를 이용해서 자 키가 이렇게 이게 뭐야 2와 6키를 누르고 잡고 흔들 수 있어요. 스페이스를 눌러서 균형을 맞춰가지고 핫! 뭐 어떻게 하라고 이제 미세 조정이야? 아 스페이스를 눌러서 미세 조정을 할 수 있군요. 뭐 어쩌라고요. 놓는 키가 뭐지? 아, 오케이, 알았어. 나 이제 계달할 수 있어. 찌! 된 건가? 뭐 왜 안 움직여? J와 L, A와 T? 됐어. 100. 아 이걸 빨리빨리 두면 콤보가 쌓이나 봐요. 야 근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데 게임이? 이러고 W와 K. 아, 각도까지. 됐어. 아, 야, 너무 어렵다. 키가 너무 어렵다. 자, 밸런스 100. 해보자. 아, 키 완전 개 헷갈림. 데모. 챕터 1 이게 원래 2인용 게임인가? 잡고 내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 100%를 맞춰야 되는 건가? 아, 50%를 맞춰야 되는 건가? 아닌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17이 최대인데? 뭐?
이게 어떻게 하는 걸까? 난 잘 모르겠다. 이게 지금 뭘 조정하라는 건지. 이 빨간 위치에 좌우를 움직여서 맞춰야 되는 거네. 와, 진짜 개미세하게 맞춰야 돼. 됐어. 그다음에 이렇게 끝부분을 잘 잡고 살짝 들어 올려서 아래쪽 잡고 들어 올려줘요. 아주 미세하게 딱. 아, 쉬워 쉬워. 아, 명암까지 이디 이디. 이게 뭐야? 아, 됐죠? 뭐지? 에? 양손으로 들어서 짠. 아, 완전 쉬워. 완전 잘해. 미쳤습니다, 아주. 엄청 어려운 게임인 줄 알았더니 이 정도쯤이야. 하! 어때? 잘하지? 아직도 키가 헷갈린다, 야. 미술관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이렇게 섬세한 작업 어떻게 하노? 잘하네. 내가 하네. 됐다. 짜잔! 아주 예쁜 미술관 작품이 전시가 됐어요. 이게 다예요? 잠깐만, 데모가 이게 다예요? 이건 또 뭐야? 고양이를 수집할 수 있나봐. 아, 근데 진짜로 이게 다야? 어? 스팀에서 구매하래. 아직 안 나왔어. 근데 데모가 52%라고 뜨는데? 아직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뭔가 게임이 조금 난해하단 말이지. 이거 패드로도 플레이할 수 있나 본데? 아, 데모로는 지금 플레이할 수 없고 풀버전에서는 가능하다라는 표시인 것 같고. 그러면은 데모 52%는 도대체 무슨 말이야? 100%! 풀버전에서는 100% 다 즐기실 수 있고 데모에서는 절반만 즐기실 수 있고. 그럼 데모에서 절반 즐긴 게 이거니까 스테이지 하나만 더 클리어하면 100%란 얘기니? 이 52%가 의미하는 숫자가 뭘까? 어? 뭐야? 사라져버렸어. 자꾸 구매하래. 유도를 왜 이렇게 빡세게 하는 거야? 아, 여기에 손을 두면 보이네. 스팀 넥스트 페스트 6월 19일에 개봉합니다. 아, 이런 게임이래. 아, 근데 너무 짧아가지고 영상으로 못 쓰겠는데?
끝났어. 허무.